쟁기는 농기구의 대표적인 상징물로서 한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농기구입니다. 그래서 모든 가정에서는 손은 없어도 이 쟁기는 한 틀씩 가지고 있는 것이 기본적입니다. 쟁기갈이는 흙밥을 넘겨줌으로써 밑에 있는 그 양분의 이 거름을 위로 올려줘서 다음에 농사 짓는데 이 작물들이 풍년들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쟁기는 그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수많은 쟁기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쟁기의 종주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. 쟁기는 통상적으로 밭갈이 하는 것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랑을 다져주는 쟁기도 있고 또이 풀을 그 김매게 해주는 그런 쟁기도 있습니다. 쟁기는 소가 견인하는 수에 따라서 한 마리가 끄는 쟁기를 홀이라고 하고 두 마리가 끄는 쟁기를 결이라고 합니다. 이 결이 쟁기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쟁기라고 할수 있으며 이소두 마리는 보통 우리가 왼쪽에 있는 소를 안소라고 하고 바깥쪽에 있는 소를 바깥소라고 부릅니다. 그러나 산간지역 이런 지역에서 현재도 결이를 통해서 밭갈이를 하고 있는데 이 농가에서 소두 마리를 키우는 거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마리의 소를 키우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만약에 안소가 있으면은 바깥소를 키우는 집과 짝을 맺어서 한해 동안 농사를 짓습니다. 그래서 이두 가정은 소로 인해서 사촌이 되었기 때문에 결이사촌이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이 쟁기 중에 또 하나는 후치라고 하는 쟁기가 있습니다. 이거는 아까 논 밭에서 사용하는 호미와 마찬가지로 이 작물에 김을 매면서 고랑을 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보통 작물을 심은 다음에 15일이 지나면 이 보습이 작은 것으로 후치질을 한번 해줍니다. 그러면 그 후치질을 해주면서 흙이 작물 쪽으로 양쪽으로 가고 그걸 우리가 북을 준다고 합니다. 우리가 통상적으로 북돋아 준다라는 그 용어가 이 쟁기에 북을 준다라는 말에서 기원을 하였고 또 15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김을 맺으면 또 다시 작물에 북을 주고 이 고랑이 넓어지게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후치질을 하게 되면 점점 이 고랑은 깊어져서 우리나라의 8월 달에 이 장마철에 비 빠짐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이 쟁기를 소에 매기 위해서는 소의 어깨 힘을 길러주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농가에서는 쟁기를 소에 걸기 이전에 소의 목을 단단하기 위해서 뭐 돌을 끌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널판지에 앉아서 하루 종일 소가 끌게 함으로써 이 소의 어깨 힘을 길러줍니다. 그 다음에 이 멍에라는 것을 끼워줬을 때이 소가 거부감 없이 이 쟁기질을 할 수가 있고요. 여기 유물에 나와 있는 쟁기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에서 들어온 외쟁기라는 것입니다. 이 쟁기는 한나라 농업의 그 수준을, 척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서 이 밑에 있는 그 삼각형의 날을 보습이라고 하고 위에 둥근 그 날, 그 한쪽에 흙밥을 넘겨주는 것을 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특히 이 볕은,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15세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.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등장합니다. 그래서 한나라의 어떤 농업 기술에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잣대로 사용하였고 우리가 학원 같은 경우도 뭐 보습 학원 뭐 이런 거 하는데 이 김을 쟁기질하고 김을 메우는 걸 우리가 경운이라고 한자로 표기하는데 그것이 학문의 심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. 그리고 뒤에 있는 삽화에 나와 있는 이 쟁기하는 모습은 한 마리 소로 끄는 홀입니다. 이 홀을 보시면 이 멍에가 삼각형, 꺾기형으로 되어 있어서 작습니다만 두 마리가 끄는 이 멍에는 상당히 긴 형태입니다. 그래서 그거를 쌍멍에라고 하고요. 그리고 소의 그 심에 따라서 이 어깨에 거는 이 접해말이라고 하는 그 세로목이 있는데 그거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서 그두 마리 소의 심을 밸런스를 맞춰서 이 쟁기를 견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소의 이 쟁기질을 하다 보면 뭐 작물에도 이런 것도 그 뜯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입을 가리는 주둥막이라고 하는 주리막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고요. 그리고 또 소가 이 자주 우지하는 그 심을
손쉽게 그 조절하기 위해서는 콧뚜레라는 나무를 쓰는데 이 콧뚜레 같은 경우는 잘 휘어지면서 단단한 뭐 물풀의 나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콧뚜레를 뜹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소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이 멍에와 저런 콧뚜레인데 그래서 이 농가에서는 이 소를 팔아도 이 콧뚜레 줄이 달려 있는 걸 주지 않았고 만약에 이 콧뚜레까지 팔면은 그 다음에 소의 농사가 잘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. 그리고 지금도 현장 그 서울이나 이런 도심에 그런 식당이라든지 가면은 문 위에 이 콧뚜레를 걸려 있는데 이 소가 가지고 있는 억센 힘이 센 소를 저 콧뚜레가 좌지우지하게 하기 때문에 저 콧뚜레를 그런 문에 걸어두면 잡귀 귀신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벽사적인 상징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